투부정사 파트.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요. 3과에도 그렇고, 4과, 5과 중에 보면, 거기에 seem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seem to do. seem to do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3 때 부정사 파트를 하게 되면, 이제 부정사 파트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하네요. 투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투 뒤에 뭐가 온 거?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것을 보고 일단은 부정사라고 하죠. 부정사라고 하고.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서 쓰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뜻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죠.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뭐 하기, 이거부터 합시다. 뭐뭐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들이 있죠. 잠깐만요. 위안이나 위하여는 또 뭐뭐 하기 위하여하고 뭐뭐 하기 위한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헤이, 뭐뭐 하기 위하여는, 뭐뭐, 일단 예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처럼 쓰였다? 부사처럼 쓰였다고, 부사용법이라 하죠.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말은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시간, 뭐밥 먹기 위한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뭐 보통 뭐,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오케이, 그렇죠.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처럼 쓰였다? 부사처럼 쓰였다. 이외에도 이제 결과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 용법. 결과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 보통 많이 쓰이는 게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거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한뭐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것도 부사처럼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hard to believe 한번 뜻이에요. 그렇죠. 믿기 힘든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 해석하면 믿기 힘든 이란 뜻인데요.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어찌 어떤이라고 합니다. 어찌 어떤. 그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처럼 쓰였다? 부사처럼 쓰였다. 이렇게 총 6가지 정도면 충분히 투부정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좀 많이 안 배웠던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seem to d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eem to do, seem to do.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라는 것도 이제 배울 겁니다.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형태가 to have pp의 형태로 쓰이는데요. to have pp는,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라고 할때 완료 부정사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want to have met her earlier.
그러면 이거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언제 원합니까? 현재 원하죠. 언제 그녀를 만났기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과거 또는 미래에 그녀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싶을 때는 그냥 I want to meet her 이렇게 합니다. I want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언제 또는 언제 이 행동을 하고 싶다? 이게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이 행동을 언제 하고 싶다? 현재 또는 미래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과거에 더 일찍 만났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시제가 현재죠. 현재 시제랑 완료 부정사가 함께 사용됐을 때는 이게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도 3학년이니까 배우게 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리해 놓는 건 일반적인 것도 쭉 연결, 정리해 놨는데, 먼저 명사 역할을 했는데, 이,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인 경우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이 할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은 주어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목적어, 세 번째 보어 역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to read three books is my homework. 뭔 뜻입니까? 그렇죠. 책세 권을 읽는 것은 나의 숙제이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스타일로 표현합니까? It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그렇죠. It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It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할때이 it을 보고 가주어라고 얘기하고요. To read three book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요? 그렇죠. What is your homework? 네 숙제 뭐니?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is my homework라는 동사 앞에 사용됐기 때문에 역할은 뭐다? 주어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전에 보호 역할 먼저 볼게요. 보호 역할은 뭐가 뭐될 때, 것이,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될 때, 이때 보호를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한다? 보호는 두 가지 보호가 있었죠. 뭐가 뭐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이때의 조 형용사를 보고 이때의 보호를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했었다? 형용사 보호라고 하죠. 여기서는 명사 보호입니다.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his wishes to meet her again이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의 소원은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What is his wish?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경우하고 이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 역할할 때하고 보호 역할할 때 공통점은 to read 대신에 reading 써도 되고, to meet 대신에 meeting 써도, 다시 말해, 뭐로 바꿔 써도 아무 관계 없다. 주어하고 보호 역할할 때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대신에 동명사 형태, ing 형태, reading three books is my homework, his wish is meeting her again.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목적어 역할할 땐좀 조심해야 될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she expects to take a trip abroad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해외여행하는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expect는 누구처럼? like입니까? want입니까? 그렇죠. want처럼 뭐만을?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용법만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답, 그러니까 이 expect 뒤에 ing가 못 온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렇습니까? 뭐뭐하다라는 말을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다시 말해, expect에 뭐로 쓰이는 경우에 어떤 동작, 해외여행하다라는 동작이 expect의 목적어가 될 때는 그때는 taking의 형태를 쓸 수가 없고, 그러면 want 정도는 expect 말고 또 뭐가 있나요? want 같은 이렇게 wish가 있고 또 wish, want, expect 또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중3이면. hope. Hope to do죠, hope to do. 모르면 써두세요.
그러니까 wish to do, want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또 want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또 뭐가 있나요? plan to do가 있죠. plan to do.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또 뭐가 있나요? need to do가 있죠.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need to do. 또 뭐가 있나요? decide to do가 있죠. decid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decide to do. 또 뭐가 있나요? learn to do가 있죠.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So, ing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반대되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plan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 learn to do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참 fail도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fail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페일 같은 이런 동사들도 모두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들입니다. 됐습니까? 잠깐 외우고 계시고요. 다시 물어볼 거니까. 저는 몇 가지 처리.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똑같이 무슨 용법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how to drive a car.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사실 명사적 문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문법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이걸 다른 표현 뭐가 가능? I know how to drive a car는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And I know how I should drive a car. How I should drive a car 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면 how I should drive a car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간접 의문물이죠. 간접 의문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와 어떤 문법과 연결된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I know how to drive a car는 I know how I should drive a car 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에요? 간접 의문문 무슨 절이겠어요? 명사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기말고 1학기 기말고사 때 간접 의문문 파트도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문법입니다. 형용사적 문법.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하기로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는 무슨 시대인 거다? 어떤 시 된 거다. 그러면 특징은 어떤 시 영어에서 길어지면 뒤로 가죠. 그래서 먹을 것이 뭐예요? 먹을 것. Something to eat.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okay.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 하고 있네요.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 뭔 소리겠어요? 오케이, proper는 적합한, 적당한 이란 뜻이죠. 그녀는 입을 적당한 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좀 뭐 정장 차림 해야 되는데 정장에 어울리는 뭐 그런 스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썼는 이 표현들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쓸 편지,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Letter to write. A letter to wri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letter to write.
쓸 종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Paper to write.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리는 거죠. 그렇죠. Paper to write on 이라고 해야 되겠죠. Paper to write on 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네. 그럼 여기에는 왜 조치사가 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쓸 편지, 쓸 종이 똑같은 식으로 letter to write, paper to write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전치사가 없어야 되죠? write a letter니까. 네, oka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는 전치사, 함께 놀 친구가 뭐예요? 함께 놀 친구. Friend to play with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됐습니까? 그럼 쓸 연필은 뭐겠어요? Pencil to write with, a pencil to write with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피곤하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험 구부정을 치고.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그런 것들, 뭐뭐 하기 위한 뭐 됐습니까? 그래서 자러 갈 시간이 뭐예요? 자러 갈 시간. It's time to bed. 그렇죠. bed가 동사죠, 그렇죠. 배드가 동사죠, 그쵸? Time to sleep 하든지 time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Time to bed가 뭡니까? 그 다음 부사 역할에서 목적의 의미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하였는데요. 목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의도라고 바꾸자고 했죠. 의도.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그래서 왜 목적이 아니고 의도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이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명사용법의 목적어랑 헷갈려서 그래서 의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turned on the light to save energy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난 turned on the light 했다. I turned up. 주어 동사죠. The light. 목적어죠. 그 다음에 to save energ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그렇죠. 왜 불을 껐니? Why did you turn up the light? 왜 불 껐니? 했더니 to save energy 하기 위하여죠. 자, 투부정,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뭐냐? 특이한 점은 바로 여기에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단 말이죠. I turned up the light in order to save energy. 또는 so as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투부정사 앞에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원인의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원인의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Joe is smart to get a good grade. Joe가 어떻답니까? 똑같아. Okay, to get good grade. 오케이, 받게 되어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여러분 뭐 제 왜 저게 있는 거죠? Okay. I'm happy to meet you 이런 표현 있죠? 네. 뭔 뜻이에요? I'm happy to meet you. 만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은 smart하고 happy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형용사라는 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Why are you happy to meet you 해서 Why is he smart? 왜 똑똑합니까? To get a good grade 하게 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게 있죠.
Okay. The problem is hard to solve.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 to solve가 무슨 용법이다? 부사 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용법이다. 어찌 어떤 풀기 어려운 됐습니까? 예. 'I'm ready to go there'란 표현이 있죠. 'I'm ready to go there'. 얘는 투부 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I'm ready to go there'. 그렇죠. 나는 뭐 하기 위해 갈 준비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나는 거기에 갈 준비가 되었다.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그렇죠? 형용사 용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해석에 매달리면 해석을 가지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 해석을 보면 나는 거기에 갈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준비됐다? 거기 갈 준비 어떤 시처럼 보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ready의 뜻이 뭐예요? 준비된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야? 어찌어떤입니다. 어찌어떤 어찌어떤 to go there 하기 위해 ready then. 자, 어렵다? 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문제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얘가 왜 부사용법이냐? ready를 설명하니까. 됐습니까? 예, 난 준비됐어. 갑자기 밤 12시인데 막 정장 옷을 막 차려입었어. 그러면 Why are you get ready? 이러겠죠. Why do you get ready? 이러겠죠. 왜 준비하는데? To go there 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 위해서 난 준비했어.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입니까?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랑. 그래서 얘도 어찌 어떤 풀기 어려운. 어찌 어떤 거기 가기 위해 준비된.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거 형용사 용법으로 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제목이 없지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얘는 뭘 만들 때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도 무슨 역할이다? 부사 역할이다. 믿기 힘든. 됐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 준비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얘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거냐? My son grew up to be a vet. 뭔 소리입니까? 내 아들은 그렇죠. 박쥐가 됐죠. 그렇죠? vet를 모른다.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됐다. 베트는 veterinarian의 줄임말로서 animal doctor죠. 수의사죠. 수의사. 나의 아들이 자라서 수의사가 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원래 뭐였냐? My son grew up and he became 또는 뭐 he was 순상으로 he was a vet 이 문장이었어요. My son grew up and he became a vet. 나의 아들은 자랐다. 그리고 뭐가 됐다? vet가 되었다. 오늘 할 거는 B의 18이네. 짝수는 집에서 꼼꼼하게 복습해야 되는 거 알죠? 있는 연습은 다 하고 쓰는 연습은 10개 골라서 하는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들은 grew up.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 And he became a vet. 그러니까 이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뭔 짓을 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른 됐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가 됐다는 내용만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없앱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처리해버리려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싶다. 곧 뭐를 없애겠다? 접속사를 없애겠단 말이죠. 그럼 접속사를 없어지면 뭐를 쓸 수가 없다? 주어도 쓸 수 없고 동사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녀석은 어떤 의미는 전달해야 되느냐? 수의사가 되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서 수의사가 되다는 아니라야 돼. 다시 말해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되 문법적으로 동사는 아니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동사의 의미는 전달하되 문법적으로 동사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ing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기로 했다? To be로 My son grew up to be a ve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렇다면 명사적 용법이라면은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얘 안 만기려봤자 물어봤고 쓸 수 있어야 됩니까? My son grew up in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타동사가 아닌 거잖아요. 어른이 된다는데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용법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 형용사는 뭘 꾸며줘야 돼? 어떤은 뭘 꾸며줘요? 것을 꾸며주죠. 그럼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고 그러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든 거야. 그래서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기로 했다? 무슨 용법 하기로 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얘기합니다. 의미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 쓰는 거 이미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근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따로 쓰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뭐 it is...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넣고 싶으면 뭘 넣을 수 있는데 'For people, it is good for people to exercise regularly.'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하고 뭐예요? of 플러스 뭐 사람의 성질, 성격 뭐 이런 쓸데없는 설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of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뭐 주체라는 어려운 말 나와 있는데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게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뭐 키가 3m니까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데 너는 키가 1m밖에 안 돼. 넌 위험해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너로서는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 나는 괜찮은데. 너는 위험해 이런 얘기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와 보호와 그리고 뭐 목적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의 영역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쓸 수 있고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길어져서 실어서 가지고 it을 갖다 놓고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o write a letter in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difficult?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로써 어떤 역할로써 명사역법으로써 문장에서 하는 일은 뭐다? 주어 역할을 하고 길어지면 실어해서 이렇게 뭔 주어?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여기서 뭐 일반인에게 다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쓰는 건 어렵다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I am difficult.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In English is difficult. 그러니까 of me가 아니고 뭐다? For me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refused to take part in the race 하고 있네요. 뭐 그 밑에 거 먼저 볼까요? My lifetime dream is to live in Hawaii. 뭔 소리예요? 내 평생의 꿈은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 평생의 꿈은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Live in Hawaii 하면 저 하와이에 살다지만 to live in Hawaii 하면 하와이에 사는 것이란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점은 뭐였더라? 문법적 공통점 아까 얘기했죠? 얘는 지금 투부정사가 뭐로 사용된 경우고 주어로 사용된 경우고 이 경우에는 뭐로 사용된 경우? 오케이. 내 꿈은 하와이에 사는 것이다 하니까 이게 목적어입니까? 보어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였다?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해도 되고 My lifetime dream is living in Hawaii 해도 되고 둘 다 아무 상관없이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동명사로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refused to take part in the race 하고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잠시 리퓨즈 했다. 레이스에 인구가 되기 위해서? 아 위에서? Take part in 꼭 외워둬야 할 수거죠. 참가하다죠. 같은 말은 participate in, join in 등이 있죠. join in the race 또는 participate in, 참가, take part in, participate in, join in 이런 것들. 그럼 refuse는 뭔 뜻이겠어요? 거부하다죠. 얘는 거부했다. to take part in the race. 레이스에 참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 안 할 거야. Refuse는 누구처럼? 얘도 want 종족입니다. Refuse to do 밖에 안 돼. Refuse doing 안 됩니다. 그러니까 Refuse는 want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take part in the rac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refuse? 무엇을 거절했나요? To take part in the race 하는 것을.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무슨 어로 사용된 경우?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 여기에 taking part in the race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는 얘를 봐야죠. 됐습니까? 아 얘는 to 밖에 안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팁에서는 뭔 얘기하는 거냐?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뭐 해라? not to do, never to do를 만들어라.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위치는 to not do가 아니고 not to do, never to do 에요. 그래서 Ken decided never to send her birthday card. 뭔 소리예요? 그럼 결정했다. not to send her a birthday card. 그녀에게 생일 카드 안 보내는 것을 결정했다. 안 보내기로 했다. 안 보낼 거야. 그렇습니까? not to do에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또는 never to do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헨리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 녀석. Well,
벨지엄이죠. 벨지엄. 벨지엄이 뭔데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벨지엄이 뭔지. 그 다음에 기브업이 뭐예요? 기브업. 겟 어롱 위즈 뭐예요? 오케이, 찾아오세요. 겟 어롱 위즈 뭔지. 칼은 과제 끝내는 것을 결정했다. 그녀의 직업은 꽃가, 아, 가게에서 꽃을 파는 것이다. 농구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다. 그는 절대로 그의 친구들의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 각각 무슨 어로 사용됐는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조사해 오세요. 에이도 마찬가지. 에이도 무슨 어로 사용됐는지. 투부정사 덩어리가, 투부정사 구라고 하죠. 투부정사 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그 녀석이 하는 역할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게임에 이기는 것을 원한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것들 장문해 보랍니다. 그 포커스 투 의문사 플러스 투두 계속해서 무슨 용법의 연장? 명사 용법이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된다는 거. 그러면 왜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무슨 투두는 없죠? 와이 투두는 존재하지 않죠. 왜 해야 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와이 투두로. 이게 없기 때문에 와이 투두 해야 할 내용을 뭐로 표현한다?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처럼 쓰이며 안만 길어봤자 이시며 왓에 대한 대답이며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무엇을 먹어야 할지, 누구를 때려야 할지, who to hit, whom to hit,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He'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뭔 소리예요? 오늘 밤 어디로 갈지 계획한다. 아, 플랜하는 겁니까? 익스플레인이? 에헤이, 익스플레인도 모르고 중3 맞습니까? 설명하다죠. He'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그럼 오늘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설명해 줄 거야. 좀 이따가 where to g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발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이거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what to wear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무슨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I don't know how to drive a bus. 나는 모르죠. 뭘 모른답니까? 그렇죠. 어떻게 버스를 운전해야 할지 또는 버스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요. How I should drive a bus. 그래서 몰라서 버스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직접 물어봤겠어요? How should I drive How should I drive a bus?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는 물음표고 독립되어 있는 직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돌아가서 He explained where to go tonigh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go? Where he should go 또는 뭐 그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간다면 where we should go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오늘 밤에 어디로 가야만 할지를 그가 설명해 줄 거예요. He will explain where we should go tonight.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뭐라고? What you should wear. 그렇죠.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 그래서 얘는 explain에 무슨 어? 목적어죠. 그 다음에 think about에 무슨 어? 오케이. No, don't know에 무슨 어? 다 목적어로 지금 사용했죠? 그럼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목적어밖에 못하느냐? 앞에 마치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목적어밖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는 똑같이 암만 잃어봤자 it이니까 뭐도 할 수 있고 주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주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장은 이런 문장이 있겠네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What to see is hard to believe. 뭔 소릴까요? 무엇을 보는가가 바로 무엇을 믿을까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말 속담이나 사자성어 뭐가 있나요? 이게 뭔 뜻인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속담하고 비슷한 게 What to see is what to believe 라는 표현이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s learn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의 뜻이 뭡니까? invite 오케이. Okay. 그럼 명사형은 뭐예요? Invention. 오케이. Okay. 명사형 찾아오시고요. Invention. 아, 발명입니까? 그 다음에 I asked the taxi driver 어쩌고 저쩌고 Let me know. Let me know가 뭐 뜻이에요? Let me know. 알려줘. 오케이. Would you tell me? 이 뜻이죠. 그 다음에 I found out where to buy appliances cheaply. Appliances가 뭐예요? Appliances. 아, 찾아오시고요. Flight ticket. Cheaply는 뭐예요? Cheaply. 저렴하게. 저렴하게. I found out where I should buy appliances cheaply. Please teach me how to play chess. Could you tell me what to bring to your house? 오케이. 누구에게 그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2가 왜 살아있네인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나는 수는 그 상대를 어떻게 읽는지 알지 못했다. 크리스는 나에게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를 조언해 주었다.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줘. 이거 말해, 말하다가 많죠, 이거. 말하다는 동사가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와 걔를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하필이면 그 녀석을 왜 써야 되는지. 너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형용사처럼 쓰는 to 부정사입니다. Focus 3.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면 뭐뭐 할, 뭐뭐 하는이 아니고 우리 뭐라 하기로 했더라? 이유. 뭐래? 뭐래? 뭐뭐 하기 위한 하기로 했죠. 자려가기 위한 시간, 책 사기 위한 돈. 먹기 위한 어떤 것, 먹을 어떤 것. 이런 뜻으로 to 부정사 앞에 당연히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됐습니까?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to 부정사 앞에 꼭 명사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차가운 맛일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cold가 하는 일은 something 꾸며주죠. to drink가 하는 일은 something을 꾸며주죠. 얘가 콜드를 어떻게 꾸며줍니까? 콜드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가 어떤 시를 꾸며줍니까? 그래서 어떤 것, 차가운 것, 어떤 것, 마실 것.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공식처럼 아,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형용사적 역할하는 게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걸 얘기해 준 거예요.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뭔 소리예요? 네.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오케이, 나에게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대명사, 명사가 뭐의 목적어인 경우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뭐에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늙은 남자는 살 집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왜 in이 있어야 되죠? Live in a house. 그러니까 live a house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꼭 얘를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전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은 이런 거할때 to 부정사 부분이 있다면 꼭 명형부 해보시고요.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전 방지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Hey, I have something more, more, more. Brian bought a book on the phone to London. On the plane, 미안합니다. On the phone, on the plane to London. 그 다음에, can you lend me a pen? Hey, lend가 무슨 뜻이죠? 빌려준다. Hey, 반대말, lend의 반대말 찾아오시고요. 아니, 이거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요? Tommy looking for a house. But the rent for a house is high. 렌트가 뭘까요? 찾아오시고요. 추측 좋다. 추측해보세요. Tom is looking for a house, but the rent for the house is high. 오케이, 빌리다? 바로 오더라며, 빌리다. 그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렌트카는 뭐예요? 뭐 나오는 거예요? 렌트의 구조죠. 비슷한 거죠. Sam needs on,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영어 공부에서는. 그런 능력. Sam needs on, 뭐, 어쩌고, 어쩌고. Advisor, 같은 말은 C로 시작하는 같은 말좀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blank. 그 다음에 이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좀 조사해 오세요. They have no more. Take care of 같은 말. Take care of 같은 말 하나, 둘, 두개 정도 더 찾아오세요. 다 가르쳐 줬던 거잖아.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걸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 그쵸? 아, 그래요? 뭘안 가르쳤는데? Advisor? 무슨 뜻이니까 걔를 영한사전 말고 한영사전에 넣어보면 나오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책살 돈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 가야 할 시간이고, 나는 안전의자가 필요하고. 나는 그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배우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오케이. Come true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조사해 봅니다.
come true. 그러면 같은 말, be 동사를 사용해서 같은 말. 왜? Be alive. 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네. Be alive. 있습니까? 네, 좀더 고민해 봅시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 하나를 샀답니다. 시제가 뭘까요? 세미는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하답니다. 무슨 시제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지고 먹을 이런 말은 뭐하러 쓸까요? 실제 없죠. 됐습니까? 먹을 때 사용할 스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포커스 4는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B2도입니다. B2도. 지금부터 설명할까? B2도. 자, B2도의 형태가 오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 될지는 뭐를 살펴봐야겠다? 앞, 뒤, 뭐를 살펴봐야 된다? 문맥을 살펴서 분위기상. 그래서 B2도가 뭐뭐 할 예정도 된대요. She is to come to at 7. Come at 7 하고 있죠. She is to come at 7. 그다음에 해야만 한다도 된대요. You are to study English. 그다음에 가능도 된대요. Set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예, 근데 운명도 된대요. So he was not to stay with her. 그다음에 의지도 된대요.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이렇게 있네요. 자, she is to come at 7. 뭔 소리일까요? 저는 You are to study English는? English 영어를 공부해야 하냐?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은? 별은 밤에 볼수 있다. He was not to stay with her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지 못할 운명이다. 운명이었다.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는? 네가 성공하려 한다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뭐한 거냐면 줄임말이 줄임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말고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뭐 어떤 부분 뭐를 전달하는 부분 의미만 전달하는 부분만 놔두고 어떤 역할하는 부분 문법적 역할하는 부분들을 다 생략합니다. 왜? 뭘 보고 때려 맞춰라? 문맥을 보고 앞뒤 문장을 보고 이 중에 뭐냐? 그러면 she's to come at 7은 뭘 줄인 걸까? 'She is going to come at 7을 줄여놓은 거죠. She is going to come. 됐습니까? Be going to. 자, welcome은 계획된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뭐였다? She is going to come at 7이었습니다. 여기서 going을 없애버린 거예요. She is to come at 7. 원래는 she is planning to come, she is going to come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going 부분 또는 planning 부분을 없애서 she is to come at 7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네, you are to study English. 이거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죠. 이거 말고 뭐죠? You have to study English. 그래서 you have to study English 이거 원래. 근데 이거를 갖다가 you are to study English. 그러니까 이게 B2도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이거 그대로 하면 그녀는 뭐 하는 것이다? 7시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뭐 물론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녀가 7시에 오는 것이다. 아, 7시에 오기로 돼 있단 얘기구나. 이것도 잘못 해석한 뭐예요? 너는 뭐다? 너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의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플랜이라고 하겠죠. 이걸 보고 듀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하고 있는데 원래 표현은 뭐였을까요? 그래서 원래 표현은 stars are stars are able to be seen at night였겠죠. Stars are able to see to be seen. Stars are able to be seen at night. 맞습니다. Possibility죠. 아, possibility가 아니네요. Ability죠, 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not to stay with her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얘는 이제 좀 지울게요. 뭐의 줄임말? He was He was destined to stay with her죠. 아, not to, 참. Destined not to stay with her죠. 그럼 destined는 뭐 뜻일까요? Destined. 형용사로서 destined 하면 뭐뭐 할 운명인 이란 뜻이겠죠. Destined. 잠깐만요. 그거 뭐야? Yes, my own city. Yes, my own city. Yes, my. Own city. 그 We seem destined never to meet. We seem destined. We were. We are destined never to meet. Are 대신에 seem을 쓸수 있습니다. We are destined. 그래서 destined to do 하면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수거입니다. Be destined to do.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If you are If you are intended to succeed, intend, 뭡니까, intend? 의도하다죠, 의도하다. intended는 의도하고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destination이라죠. destiny? destiny도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destination과 destiny 차이 볼까요? 맞습니까? destiny, 운명, 뭐 destiny라고 하면 되겠네요. destination보다 낫네요. destiny. 그다음에 의지는 의지보다는 의도가 좋습니다. 의도. intention이죠. 맞습니까? so plan, duty, ability, destiny. 그다음에 intention 이런 것들을 be to do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줄여서.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가 만약 네가 성공하려고 의도한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도를, 마음을 먹고 있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뭐 할 마음 먹다, 이런 뜻들을 be to do로 표현할 수 있다. 뭐뭐 할 마음 먹으면 뭐뭐 할 계획인 거죠. 뭐뭐 할 마음을 먹어야만 하면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할 마음을 먹으면 뭐뭐 할 의도인 거죠.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술관에서 다양한 그림을 볼수 있다. 네가 시험에 통과하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수상은 다음 달에 파키스탄 방문할 예정이다. 제이컵은 다크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다. 는이 다섯 개를 듀티인지
듀티인지 아니면 플랜인지 어빌리티인지 데스티니인지 인텐션인지를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플랜인지 듀티인지 어빌리티인지 데스티니인지 인텐션인지. 플랜인지 듀티인지 어빌리티인지 데스티니인지 인텐션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B, the president is going to speak on TV tonight.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she thought that he was destined for her husband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they could spend their honeymoon in New Zealand. honeymoon이 뭐예요? 오케이,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lose weight, you must exercise every day. you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when you install the software program. instruction 뭐예요? 오케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것들이 P인지, D인지, A인지, D인지, I인지 구분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Okay. Plan인지, Duty인지, Ability인지, Destiny인지, Intention인지. 너는 밖에 놀아서는 안 돼. 우리는 오후 3시에 그녀를 만날 예정이야.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Focus 4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 할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긴 문장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얘들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걸 자꾸 be to do가 있는 것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익히는 게 좋겠어요. 자, focus 5.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긴 부분이죠. 그다음에 아, 해석이 다 나오니까 별로. 이게 뭔 뜻일까? 이거 뭔 뜻일까? 페이 라이즈가 뭐죠? 페이 라이즈. 임금 인상이겠죠? In line with inflation. Inflation에 맞추어서. Inflation이 뭔데? 물가 상승이죠? We are to receive, 받을 예정이다 이 말이죠. We are to receive a pay rise. 임금 인상을 뭐에 맞춰서? In line with inflation. 물가 상승에 맞춰서 in September. 됐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장들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부사처럼 쓰이는 거 잘못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부 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면 또 목적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고치죠. 뭐라고? 의도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지금 해석에 너무 의존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뭐뭐 해서 자라서 뭐뭐 수의사가 되었다 이런 거 결과죠. He grew up to be a vet. 그다음에 원인. 원인이라는 얘기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냥 원인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뭡니까? 품사가 happy, pleased 이런 건 형용사죠. 뭐뭐 해서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그냥 원인이 아니고 감정의 원인. 네,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 하다니. 자, 조건의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 그다음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뭐뭐 하기 위하여. Why? 뭐뭐 해서. Why?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이 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이런 것들이 부사절용법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다한것 같은데. 모두 부사절용법이다. 어찌어떤 믿기 힘든 이런 거 있었죠. 믿기 힘든. 믿기 힘든이 뭐였어요? Hard to believe. 해결하기 어려운. Hard to solve. 갈 준비된. Ready to go. 이런 것도 다 무슨 제공법이다? 부사 제공법이다. 있습니까? So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하고 있죠.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뭔 뜻입니까? 예, 지었다. 그래서 목적 말고 뭐 의도. 집에 온 의도가 뭐다? To take a rest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뭔 뜻입니까? Hey,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뭔 소리입니까? Okay.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오케이, okay. Diligent? Diligent가 부지런한 아닌가요? delighted는 pleased죠. pleased, delighted. 됐습니까? 그러면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는 뭔 뜻이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조건이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이거. To see you를 뭐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뭐? Yeah. 여기 이거 있죠? 그러니까 뭐? To see you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if he saw you로 바꿔 쓸수 있죠. 왜 sees you가 아니고 saw you죠? 오케이. 이건 조건이 아니고 조건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문법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가정법 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가정법 과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가정법 과거 말로는 잘 알고 있네.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며요.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 그래서 만약 그가 언제 너를 본다면 그럼 뭐할 텐데 점점점 하기로 해석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또는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는 뭔 뜻이에요? 그가 만약 현재 너를 본다면 그는 현재 기뻐할 텐데 현재 너를 볼 가능성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었죠. 네, 가정법 과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중3 때 문법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의 부사들을 지금 조건의 부사들이라고 하죠. 원래는 가정법이지만 그게 크게 보면 조건의 부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조건의 부사들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마치 if 절과 같은 역할하는 인지 아닌지의 if가 아니고 만약 라면의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조건의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 부사정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너를 보게 된다면 기뻐할 텐데 점점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볼 가능성이 있고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데 만약 본다면 기뻐할 거야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게 하면 어떻게 되죠? He will be delighted to see you 하면 되겠죠. He will be delighted to see you if to see you 빼고 he will be delighted if he sees you 하면 조건의 부사절이겠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에 대신한다,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라는 거죠. He will be delighted if he sees you. 만약 그가 너를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기뻐할 거야. 지금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는 그가 너를 볼 가능성이 없지만 본다면 기뻐할 텐데라는 아쉬움의 현재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만날 가능성이,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if he saw you를 이렇게 to see you와 같이 간단하게 to 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다. 조건이라고 써있지만, 여기에 would 때문에 조건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도 크게 봤을 때는 if 절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an must be rich to have that car. 이건 뭔 소릴까요? 그렇죠. The man must be rich. 부자임에 틀림없다. To have that car. 저런 차를 갖고 있다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why의 to 부정사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것들을 골라봅니다. 그리고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경우를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수 있는 경우에 그 녀석을 써주세요.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to 부정사를 why 뭐 why라고 써주시고요. 앞 문장 앞이나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문장 중에 to do 앞에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수 있는 녀석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아 예문 하나 더 끼워 넣을게요. 간단한 예문으로 하죠, 뭐.
The news is hard to believe. 이런 예문 하나 넣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to believe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고찰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얘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얘는 뭐기 때문에 부사조건이냐?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조건이죠. To believe가 어찌 믿기 hard 어떤 힘든 그 소식은 믿기 어렵다 라는 얘기죠. The news is hard to believe. 그럼 why가 될 수 있는 경우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 did she come home이죠? Okay. 그 다음에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죠.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왜 너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The man must be rich to have that car는 why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추측하는 이유인 거죠. 왜 그렇게 추측하니? 저런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news is hard to believe는 why에 대한 대답인가요?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그냥 어찌 어떤인 거죠. Why is the news hard? 왜 힘드니? 그거는 선생님한테 주세요. 왜 힘드니가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얘는 how에 대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어찌 힘든 믿기 힘든 됐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사용법들이 why에 대한 대답인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 아까 전에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는 원래 Grace grew up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Send, see, help, have, failed 이 보이고요. Henry was happy but the poor 하고 있고요. 오케이 여기선 the poo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 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I studied very hard. 참 이거 얘기 안 했다 미안. 그 다음에 only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only to do, never to do에 대한 얘기. only to do, never to do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 이거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가 뭘까요? I rush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 그렇죠.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Only to do는 그렇습니까? 이 행동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Only to miss the bus. 오직 버스를 놓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더 해석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라면 I rushed to the bus stop but I missed the bus. 이 표현은 only to do로 해서 이 행동 이외에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런 표현으로 only to do.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never가 들어간 간단한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never가 들어간 간단한 예문은 뭐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쉼표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쉼표가 있는 경우에요. He went home never to see her again. 뭔 소리일까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 never to do 뭐뭐 하지 뭐 절대 to do에 행동하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only to do는 이것만 한 거고요 never to do는 이거를 절대 못하는 거고요
뜻이 다르죠. 맞습니까? I study very hard on examination. Examination이 뭐예요? I stopped on my way home. On my way home이 뭐예요? 지금... Such good friends. Pleased가 뭐예요?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came here 어쩌고 저쩌고 아 참 얘들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의도, 결과, 원인, 조건, 근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들도 마찬가지. 자, he left home. 그 다음에 opportunity가 뭐예요? Great opportunity. opportunity는 C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y name in print가 뭘까요? 오케이 my name 어? my name in print가 뭔 뜻이고 추측 추측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는 자라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가 2005년에 그리스로 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오케이. 얘들도 마찬가지 뭔지.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앉았다. 시제가 뭘까요? 과거.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다시 봐서 놀랍다는 시제가 현재겠죠. 지금 현재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Focus 6. To to 용법과 enough to do는 왜 같이 하느냐? 자, 일단 to to 용법은 to하고 to do 사이에, to하고 to do 사이에 어떤이나 어찌가 옵니다. to의 뜻이, 이 경우에 to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너무죠, 너무. 됐습니까? 너무 어떤 to do 하기에는 너무 어찌 to do 하기에는 그래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그렇죠 할 수 없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뭐 너무 어떻습니다 to do를 하기에는 그래서 to do 행동 못한다는 의미며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여기에 can't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can't 이거나 couldn't 이거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얘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시제 일치에 주의해야 한다. 그니까 she too sick to get sleep. 오케이 뭔 뜻입니까? she too sick to get sleep. 수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asleep 뜻은 근데 오케이 수는 너무 아파요. 뭐 하기에는 to get asleep 잠들기에는 그래서 잠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Sue is so sick that she can't get asleep. 그래서 Sue가 언제 아파요? 네. 언제 잠 못 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뭐를 조심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nough to do 뭐 enough to do 같은 경우에는 enough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가죠. enough는 뭐 제가 할 말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돈, 충분히 빠르게, 뭐 다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이번에는 enough to do는 뭐 충분히 어떻습니다. to do의 행동하기에는, 그러니까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한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죠, 맞습니까? Julie is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뭔 소리예요?
제일 위에 있는 선반이겠죠, top shelf니까. 제일 위에 있는 shelf에 reach, 손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줄리가 언제 키가 커요? 현재 시제로 키가 크니까 언제 손이 닿을 수 있어요? 현재 시제에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그래서 이 that은 뭔 뜻이었더라? 이 that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했더라? 그렇죠. 그래서 줄리가 키가 매우 큰 것이 원인이 돼서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수가 매우 아픈 것이 원인이 돼서 that she can't get asleep. 잠들 수가 없는 거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밤새 못 잤겠죠. Mike was so weak that he couldn't move the boxes.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다음에 by mysel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by oneself 하고 그 다음에 for oneself 하고 그 다음에 of oneself 하고 각각의 뜻이 뭐냐? 이 재기대명사 할때 했던 거고 지금 한네 번째 정도 설명하게 되겠죠. 네? for oneself, of oneself? of oneself는 뭐? 그렇죠. automatically죠, 이건.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The woman is so rich that she can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있네요. 그 다음 4번. The book was so big that I couldn't put it in my bag.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1, 2, 3, 4 푸시는데요. 1, 2, 3, 4 중에서 두 개의 문제에서는 두 문제에서는 있던 게 사라집니다. 어느 문제가 그렇고 왜 사라져야 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 윗문장에 있었는데 아랫 문장에 사라지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또왜 사라졌는지. 됐습니까? 거꾸로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겁니다. Okay, B.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Let's go to the cinema. 시네마가 뭐예요? Okay, 같은 말은 비슷한 말은 뭐가 있죠? Movie theater가 있겠죠. 다음에 Did you swim in the river? Yes, the weather was. 어쩌고? Okay,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같은 문장 얘기해주세요. 같은 문장. 얘도 마찬가지 이 문장과 같은 문장. 그러니까 투투 용법하고 인업 투두는 뭐 이런 것들은 같은 문장 있잖아요. 뭘로 바꿔 쓸수 있는지 맞습니까? 그 TV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도 같은 문장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를 믿을 정도로 충분히 어리석었다도 마찬가지 같은 문장. 이 오렌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다도 같은 문장. 그다음에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 내 여동생은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진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포커스 7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